밥이라도 먹자고. 네. 네. 작년까지는 어머니가 계셨잖아요. 사랑하는 정인대께 생일 축하합니다. 이건 애군을 딱 잘내는 날인데. 네, 오늘 여러분들 정말 축하해야 될 날입니다. 야, 저랑 2년 동안 그랬고 18년 동안 검찰 판사들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을 위해 싸운 정대태 회장님의 오늘 생일이랍니다. 네. 아, 오늘 근데 생일인데 뭐 케이크 이런 거 없어요? 그거 아는 거요? 내가 아, 가지고 오세요. 어떻게 알았죠? 케이크도 준비하고. 몇 번째 생일입니까, 정 회장님? 제 73번째죠. 근데 그래도 18년 동안 제일 의미 있는 생일이 그러네요. 아니, 오늘 안 그래도 네. 저 형제간들이 우리 네. 형이 있어요. 네. 밥이라도 먹자고 네. 작년까지는 어머니가 계셨잖아요. 네. 어머니가 꼭 챙겨요. 네. 네. 그래서 또 네. 어머니 찾아가고 했는데 네. 한 일주일 전에 우리 형, 그 형이 이제 밥이라도 먹자고. 아, 눈물. 우리 어머니 생각이 좀 났어요. 예, 그리고, 예. 그래서 저도 여기 한번 나오려면은 예. 한 하루 전에 예. 뭐 이렇게 판결문 같은 거 예, 예. 캡처해가지고 스캔해서 막 올리고 해야 되잖아요. 예, 그러니까 예. 스캐너가 있으면 좋은데 스캐너가 없으니까 예. 저 카메라로 사진 찍어가지고 예. 또 메일로 보내서 뜨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. 약간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밥 먹은 걸로 하자. 우리 형제간들한테 하고 그러고 온 거예요. 근데 좋아요. 얼마 그동안에 18년간 형제간들 그룹했잖아요. 오늘 지금 제가 이 정 회장님 생일 73번째 생일에서 18년 동안 이런 상황보다 더 어려웠다. 그래도 네. 18년 동안 네. 이 그래도 의미 있는 생일이 됐다니 네. 참 네. 제가 듣기 좋습니다. 네. 그래요. 일승. 그래요. 자, 자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정인대께 생일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, 이렇게 해서 오늘은 토요일 윤상열 네. 응진 시간에 생일을 축하까지 하고 또 정 회장님이 그래도 조금 나아졌다. 작년보다 그렇죠. 우리 나았다 하니까 네. 다행이고 빨리 정 회장님이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보상을 하는 게 검찰개혁 완성이라고 일부분. 그렇죠. 네, 네. 이렇게 억울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또 막강한 윤석열 권력과 맞서서 뭔가 이 억울함을 털어내는데 지금 현재 대검찰청에서 재수사명령, 재기수사명령, 동부에서 비상상고. 제일 우리가 원하는 건 비상상고를 빨리 해달라. 여러분들 비상상고는 뭐냐? 검찰 스스로가 윤석열 검찰이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이 정대태 회장 사건에 대해서 유지를 선고한 건 잘못이다. 무지를 선고해달라고 직접 검찰이 법령에 위배가 있다. 그래서 검찰이 법원에 정대택은 네. 무지라는 선고를 해달라 이게만 되면 지금 여기서 덧붙여서 그 의료공단에서 최은순의 재산 35억 압류했잖아요. 네. 그럼 정 회장님은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압류를 해야 돼요? 최은순 재산? 그 얘기는 제가 네. 받을 네. 원금이 네. 26억 2천이고 네. 저 손해배상까지 하면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는 해야 될 겁니다. 아니 지금 26억 18년 동안 네. 이자만 해도 한 100억 돼요. 그래요. 예, 그때는 이자도 비쌌어. 그래도 사업도 못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. 제가 딱 하나는 예. 이 사건이 나면서 하죠. 예. 우리나라 그 옥수수 예, 잘랐어요. 계약해놓고도 못 가져왔어요. 예. 하여튼 뭐. 자, 이건 애군을 딱 잘랐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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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방송 마치겠습니다.